토생근 금생수로 생극재화로 돌리란 얘기예요. 이런 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인목을 쓰는 사주니까 인이 핵이 되는 거예요. 핵이. 식신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가 강해요, 적어요, 약해요. 응? 마스크 썼다고 말 안 하면 안 되지. 마스크 썼어도 대답은 해. 야, 수가 강하잖아. 왜? 여기 장생했다, 여기다 근을 뒀잖아. 양인 근. 양인이잖아, 양인. 양인, 어렸을 때 양인이면 칼이란 말이야, 칼. 어렸을 때 지 또래들 데리고 다니면서 지가 왕초 노릇 했잖아. 심부름 시키고. 칼 차고 다녔으니까. 여자지만 그랬다니까. 칼을 차고 다녔잖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임수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또 경금이 임수를 끊임없이 금생수를 해줘요. 금생수죠. 그러니까 무토는 신이 있으면 절벽산이잖아. 절벽산에 호수도 되고 큰 장대비도 돼. 호수도 되고 장대비도 되고. 경금은 구름이야. 구름도 되고 뭐예요? 또 바위도 되고 큰 바위도 되고. 병화는 오로지 태양이야. 그러니까 절벽산에 호수가 있고 구름이 있고 바위가 있고 구름이 끊임없이 피를 만들어내고 저 멀리 태양이 떠 있고 이런 형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림은 멋있잖아요. 바위 옆에 호수가 있고 절벽산에서 태양이 떠 있고 이럴 때는 좀 멋있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 태양 저쪽에 좀 우울한, 음울한 모습도 있지. 애로운 모습도 있지. 애로운 모습도. 그러니까 절벽산 호수에 바위에 태양은 그림이 좋으니까 좀 인물이 잘 생겼지. 근데 또 바위가 구름이 됐을 때는 좀 우울하잖아요. 금수가 굉장히 강하니까. 좀 우울한 면도 있어.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양팔통이야. 양팔통이 뭐 어떨까? 여자 양팔통. 여장팔통. 여장팔통 기가 세. 여자가 음인데 양의 기운으로 사니까 굉장히 남자 기운으로 사니까 잘 사는 거야. 여자 양팔통은. 남자 양팔통은 좀 달라. 아, 이 사주 양팔통만 더 기 세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인이 핵이니까 인이 임수한테 십성으로는 자식이란 말이야. 식신. 자식이 핵이니까 자식을,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 이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좋고, 자녀한테 올인을 하게 되지, 자녀를 갖게 되면. 이게 핵이니까 수정모가 안 오면 인이 없다고 생각해봐. 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금이 물이 넘쳐서 어떻게 될까? 인이 없으면. 이 사주에 인, 식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 응? 난동을 부리겠지, 난동. 어디서 난동 부려? 술집에서 술 먹고 개판 치겠지, 난동. 기물 다 부셔. 기물 부시면 경찰들이 불러잖아. 출동해갖고 경찰서를 데려가서 손해배상하고 재판 걸고 난리가 번지나. 그게 난동을 부려. 난동을 한다는 것은 죄를 친다는 얘기야, 죄를. 죄를 쳐, 친다. 자, 죄를 치니까 수국화. 죄를 치니까 화를 아예 꺼버린다 그 말이에요. 꺼버린다. 그러니까 난동 사주로 가서 죄를 화를 꺼버리니까 우리 가서 안 좋은 일 하고 돈 벌어주는 거예요. 이게 돈 벌어줘. 근데 이 사주가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런데 말이에요. 인 때문에 안 그런다니까. 인 때문에 인이 있기 때문에 수생문 목생 화로 간다니까. 인이 없을 때는 이 많은 물이 쓰나미를 일으키겠지. 난동을 부리고 쓰나미를 일으키면 다 쓸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글자는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붙어있겠어 안 붙어있겠어? 못 붙었잖아. 이 인이 식신이고 영마치살이니까. 또 임수가 일간이 굉장히 강하잖아. 강하니까 집에 못 붙었어. 그러니까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야. 밖으로 돌 수밖에. 집에 들어오기 싫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인이 핵이니까. 결혼하게 되면 자식도 된다니까. 자녀를 그래서
자녀 많이 나올수록 좋고 자식한테 올인한단 말이야. 자, 지금 대운이 정의의 대운이야. 정의의 대운. 정림합을 했으니까 정재합을 했으니까 취직도 되는 거야, 취직. 언제 취직한지는 알수 없으나 취직할 수 있는 운이야. 자, 해가 와서 인내 합으로 월지를 묶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다겠죠. 월지를 묶 합으로 해서 인내 합 목으로 간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월지를 대운에서 묶어버리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얘기야. 월지는 뭘 묶였어? 내 손발을 묶여버렸잖아. 굉장히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 그런 대운에 10년에 신축년이 왔어. 신이 오면은 이 지장간에서는 신이 없으니까 팔자에 없는 신금이었어. 병화를 묶어버렸어. 병화는 뭐예요? 나 활동 못하니까 직장이 합거를 시켰어. 직장이 달아났어 안 달아났어? 없어져. 그러니까 사표쓰고 연하 3살 연하고 집 나간 거야. 가서 돈 구운 거야. 사표쓰고 병자야. 근이 없으니까 큰 조직은 못 되는 거야. 병호라든지 병술이라든지 병인이라든지 이러면 큰 조직에서 일을 했겠지. 근데 병자니까 큰 조직은 아닌 거야. 근이 없기 때문에 물위의 개념 병화야. 물위의 병화니까 물과 관련된 그런 직장도 대수, 수와 관련된 그런 직장. 수는요 유통이론 보시면 대수, 유통, 밤장사, 호텔. 수는 수 직업은 유통이고 호텔이고 밤장사니까.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가는 곳. 술장사야, 술장사. 마지막 가는 곳이, 여자들은 마지막 가는 것이 술이에요. 그래서 물팔자라 그런 거예요. 자, 그 직장이 금년에 없어지고, 자축합의 축인의 축오 기문, 정신적인 문제인데, 이 축이란 글자는 이 사주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도 음기가 강한데 축이 와서 또 음기가 와서 기문을 그 오화를 꺼져가게 하기 때문에 좋은 기문은 아무튼 모든 일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금년에. 금년 일잘안 풀려. 축오 기문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 말이야, 정신적으로. 병술 대운은 좋을까 안 좋을까? 왜 좋을까? 그렇지. 땜도 되고. 땜도 되고 이 병술 대운이 여기 아주 대박나. 무토에 땜이 돼갖고 임수의 장생제에다 자의 근을 싹 수를 숨막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 병술 대운이 아주 대박이야. 또 수생목 목생 화로가 식상 생재로 가더라도 인옷을 화국 제국을 짜주잖아. 제국을 짜주잖아. 인옷을 화국에 수생목 목생 화 식상생재로 가더라도 제국을 짜주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병술대운은 아주 대길이야 대길 대박나지. 이 병술대운이 이 사주의 가장 황금기야. 가장 황금기. 그런데 이34 병술대운을 이제 8년 남았으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살든 간에 어떻게 살든 간에 병술대운에는 정신 차리고 바쁘게 살아, 사업하고. 하게 되면 아주 대박을 차요. 병술대운은 평생 먹을 거 보는 거요. 그래서 이제 관리만 들어가야 돼. 자, 금대운을 타면은, 이 금대운을 타면 뭐가 강해져? 경금이 강해져. 경금 입장에서 자기 근이 왔잖아. 자기 계절이야. 금이 강해지면 나도 따라서 강해지자. 금성술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간이 강해지면 뭘 해야 돼? 식상 활동을 해야지. 식상 활동. 일간이 강하면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식상 활동을 어떻게 해? 굉장히 열심히 하겠지. 식상 활동. 바쁘게 산다니까? 바쁘게 사면은 사람을 굶지 않는다. 바쁘게 사면은 굶지 않아. 근데 다들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사는데 간혹 가다가 상담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사지는 멀쩡한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야. 그럼 식당에 가서 일이라 더 세고, 그럼 나 그런 데 가서는 일하기가 싫어. 그럼 굶어 죽어야지.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일하기 싫으면 어디 가겠어? 서울역에 가서 줄 서서 먹는 수밖에 더 있어. 근데 항상 식상을 써야 되는 거야, 사람은. 사람이 뭐야? 동물이잖아, 동물. 동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인간. 아, 식물인간이잖아. 식물인간. 누구는 식물이 생각이 안 나서 야채인간이라고 했다더니. 식물이란 용어가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서 야채인간이라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지. 그거 식물이 되니까 우리가 식물인간이죠. 그렇게 이렇게 식상훈련은 의식주는 해결되는 거야. 어떤 사주든지. 신약이든 신강이든, 신강하면 식상활동 더 왕성하게 잘하는 거고, 신약사주가 식상운을 타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이러는 거야. 굉장히. 야, 힘이 붙이잖아. 내가 신약하니까. 그런 양상이지. 또 여자들은 무조건 운시가 축이면은 살면서 애를 많이 당해요. 이게 당사주 천핵성이거든. 애를 많이 타고 허리 안 좋은 거야, 허리. 무조건 거의 맞아. 근데 26살짜리한테 허리 안 좋죠? 그러면 좀 안 맞을 수 있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얘기지. 허리 안 좋고. 자, 공부는 했을까 안 했을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잖아. 이렇게. 공부 안 해, 이런 사람. 비급대원 탐험. 식상이 일간이 강해져요. 수성모가 열심히 돌아다녔겠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근데 이 사주는 나이 들어서도 놀지는 않아. 왜? 여기 힘을, 말년에도 내가 힘을 받잖아. 힘을 받잖아. 아마, 나이 들어갖고 역학 공부를 하지 않을까도 싶어. 신중에서 뭐가 나갔어요? 경금이 나갔고 금생수를 하니까 석간수잖아. 이 편인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수에 경금 있는 사람들은요, 편인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편인 공부, 역학이 됐든 아니면 전문 자격증이 됐든, 근데 역학적으로 올 확률이 높지. 왜? 신중에서 나갔는데 이 신이란 글자가 바로 귀신 신자거든. 귀신 공부거든. 귀신. 신이란 것도 귀신 공부예요. 그러니까.